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지금 외출을 나가려고 준비를 머리 빼고 다 끝냈는데 머리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나갈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제 나름엔 할 일이 되게 많아서 이따 가봐. 먼저 가방에 나갈 짐들을 좀 싸볼게요. 먼저 오늘 쓴 거. 아뮤즈의 라이트 매트 100번이고요. 이거랑 오늘은 파데를 바르긴 했는데 수정 화장은 요거 설화수 요걸로 해줄게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뷰러, 그리고 립밤만 있으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갑 그리고 이어폰까지 챙겨주고 지금 여행 갔다 왔을 때 일본 여행 갔을 때 찍었던 필름 카메라 인화를 하려고 사진관도 들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챙기고 나면은 끝낼 것 같아요. 바르고 귀걸이는 요거. 오늘 올리브 색상의 반팔 가디건? 여름용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따뜻한 계열의 꽃무늬? 요런 펀칭이 뚫려있는 꽃무늬 귀걸이 하면 예쁠 것 같아서. 그러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끄고. 엄마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야 돼서. 잠시만. 전 지금 엄마랑 저희 동네 가까이에 있는 둥짜라붐을 가고 있어요. 저희는 이거 분짜. 제가 좋아하는 거 분짜랑 모닝글로리. 이거는 야채 볶음. 시금치 나물 같이 약간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 하노이 차돌 쌀국수 이렇게 세 개를 시켰어요. 두둥. 이게 쌀국수. 그리고 요게 모닝글로리. 아, 이거는 차돌박이 들어간 쌀국수고요. 그리고 이게 분짜. 여기 소면이랑 같이 비벼먹는. 얘를 스리라차를 2, 얘를 1 비율로 섞어줍니다. 근데 엄마 매운 거 못 먹잖아. 내가 엄마는 특별히 얘를 2를 넣고 매운 거1 넣을게. 여러분, 지금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제도 비가 내렸고 내일이랑 모레도 다 비가 온다는데 오늘만 이렇게 딱 비가 안 오네요. 지금 신호등이 딱 걸렸는데 저는 방금 엄마를 내려드렸고 엄마도 이제 일을 볼 동안 저도 주변에 이제 가까운 데 가서 카메라 인화도 하고 필름 카메라 그리고 조르지오 아르마니에서 립스틱이 새로 한국에만 한정판으로 나왔어요. 이름이 코란지라고 해서 코리아 플러스 오렌지를 섞어서 코란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립스틱이 약간 오렌지 코랄? 네, 그런 색으로 나왔는데 사실 아시죠 여러분? 오렌지 코랄은 저에게 그닥 잘 어울리는 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정판이고 너무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립스틱이니까 가서 그거 먼저 사고 그 다음에 걸어서 가까운데 사진관 가가지고 인화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또 한창 빠진 노래예요. DPR 라이브의 플레이리스트. 신호가 걸렸어. 과연 남아있을 것인가. 제발 있어라.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시원 타입의 오렌지 코랄 색상이에요. 이게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프란지도 사고 커피도 있어요. 세상 행복하다. 커피와 립스틱으로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카메라 인화를 하러 여기서 한 5분 정도 걸어갈 거예요. 사진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거 필름 카메라 인화 맡기려고 하는데 지금 사진 인화는 안 했고 스캔만 맡기고 오는 길인데 거기서 코닥 정품 일회용 필름 카메라도 구매를 했어요. 아 여기 뭐야, 카메라 배터리가 풀로 충전해 왔는데도 꺼져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근데 기능은 약간 뭐 엄청 좋진 않은데 사실 저도 중고로 하나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연습 삼아서 찍을 겸 한두 개 필름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여행 갈 때 그냥 편하게 하나 막 갖고 다니면 좋아서 네, 이번에도 예쁘게 찍어 볼 예정입니다. 지금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에 친구들이랑 완전 친한 동네 친구들이랑 고기를 먹기로 했거든요. 근데 가기 전까지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촬영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가려고요. 제가 메이크업 촬영은 아니고 어제 이미 다 하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이 3CE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테이커 레이어라는 시리즈를 어제 제가 블러셔 6개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7개 블러셔 7개 그리고 틴트 5개 하느라 입술과 볼이 진짜 찢어질 뻔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립 발색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속하기 전에 지금 찍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입술이니까 머리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 생머리가 너무 안 예뻐서 약간 어제랑 비슷하게 살짝 컬을 넣어주고 촬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훨씬 더 낫죠? 훨씬 뭔가 덜 각 잡힌 느낌? 네. 근데 지금 입술을 그대로 바르고 나갈까 하다가 아까 그래도 코렌지 샀으니까 한번 제대로 발색을 해보려고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색을. 이거는 아주 옛날에 샀던 어퓨 미네랄 립앤아이 리무버 스윗 로즈예요. 거의 다 써가서 이제 폰즈 몇 통 사둔 게 있어서 세일할 때 그걸로 다시 갈아탈 것 같아요. 한번 발라주고 립밤을 바르고 이 위에 제가 좋아하는 투쿨포스쿨 이걸로 한번 다시 정돈을 해줄게요. 빨간색 패키지 너무 예쁘다. 이거 아시죠? 이 자석. 코란지 304호 써있어요. 얘는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주황빛이 돌긴 하는데 아까 손등에 바르니까 조금 핑크기가 올라오긴 했어요. 생각보다 주황빛이 진짜 안 나는데요? 오히려 더 엄청 핑크 느낌이 많이 나요. 아무래도 이게 시원한 텍스처다 보니까 발색 자체가 막 주황 이렇게 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웜한 그린 색상, 올리브 색상이랑 귀걸이도 이런 베이지를 껴서 그런지 입술과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같이 입술 건조해서 꼭 립밤을 달고 사시는 분들에게는 데일리로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절대 이 뭐야 생긴 걸로만 봐서 평가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 특히나 저처럼 입술색이 조금 진한 자주빛, 네, 진하신 분들은 더 핑크빛이 많이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반대로 완전 오렌지가 착부시고 핑크끼가 조금이라도 섞인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매장에서 테스트 해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곧 나갈 건데, 사실 제가 지금 기분이 되게 좋아요. 오늘 하루 종일 좋았어요. 그 이유가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니까 막 카톡도 와 있고, 뭐 구독자분들에게 DM 같은 거, 인스타 DM도 와 있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딱 5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지금 보이나? 5만 250명이에요. 잠깐 저 울게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5만 명이 그렇게 크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물론 저한테는 되게 값진 숫자예요. 그리고 뭔가 최근에 지난 한달 동안 네. 약간 권태기? 슬럼프 같은 게 오고, 그냥 유튜브 말고도 제 전반적인 인생에 그런 슬럼프가 오긴 왔었는데, 그냥 괜히 막 무기력해지고 생각 많아지고, 내가 지금 뭘더 잘해야 될까, 뭘 못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한 번도 정말 유튜브를 시작하고 그런 게 거의 없다가 한달 전부터 그런 게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저에게 이런 일적인 변화도 찾아오고, 성취? 그런 거를 느끼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극복을 하게 된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제가 마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리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 더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영상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기운, 긍정적인 기운을 이렇게 뿜뿜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문경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소감이 됐지? 전혀 이런 거 찍을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가기 전에 괜히 카메라를 틀었더니 이런 말이 쑥쑥쑥 하고 있어. 저는 이제 슬슬 시간이 돼서 애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비가 진짜 너무 많이 하루 종일 계속 와요. 그래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제 머리 이거 보이세요? 완전 북대기처럼 너무 습해서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90% 정도 말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약간 머리에 이 부한 거를 좀 줄여주고 약간 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저 약간 임시 방편이라고나 할까요? 약간 트릭 같은 거를 쓰는 거예요. 이러고 나갈 건 아니고요. 머리를 따고 한 10분에서 뭐 솔직히 조금 더 길면 좋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해두고 기다리면은 머리에 컬이 생기면서 조금 단정해지는 부함도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따주고 근데 왜 이렇게 맥주 냄새가 나나 했더니 뭐지, 이거 먹고 남겼던 맥주가, 어제 영화 보면서 마셨던 맥주가 여기 있네요. 준비를 됐으니까 가방까지 싸고 나가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방은 아주 난장판이 또 되어 있어요. 패키지가 한 3개가 왔는데 아직 정리를 못해서 이렇게 난리가 나 있고요. 컴퓨터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좀 끄고 가야겠어. 2만 원에 2개.
진작에 좀 신맛이 나서. 엄마 이거를 잡고 있어. 어디다 올려놔. 하나도 안 추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아 아파 아파. 아우. 야 이거 타구나. 귀신이다. 네 여러분 저 지금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씻기 전에 좀 몇 가지 다이어리 정리 플러스 이번 달에 해야 할 거 그리고 또 이번 달에 사야 할 것들 그런 거를 좀 정리를 슬쩍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걸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다이어리는 이거고요. 이걸 제가 옛날에 인스타에 올렸었나? 유튜브에 올렸었나? 제가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저는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 7월에는 일도 좀 있고요. 제가 8월에 여행을 친구들이랑도 가고 친구들이랑 두 번 가요, 여행을 8월에. 그래서 8월에 아무래도 일을 많이 못 할 것 같아서 7월에 조금 끝내놓고 여행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일도 그렇고 제가 또 사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달입니다. 왜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이거 마음 아픈데 정말 더럽지만 아이고 이 스피커 아시나요? 이 스피커 있죠? 이게 저와 무려 6년을 같이 한 스피커예요. 근데 스피커가 한 2주 전? 네 갑자기 맛이 간 거예요. 그냥 작동이 아예 안 되고 그래서 혹시 내 핸드폰 탓일까 싶어서 다른 핸드폰이랑도 연결해봤는데 안 되고 아무튼 네 안 됩니다. 이렇게 to buy 리스트를 적어줄게요. 1번 블루투스 스피커. 너무 비싸지도 않지만 저는 정말 24시간, 24시간 조금 오버했다. 아무튼 정말 많은 시간을 그 음악을 틀어주는 사람으로서 음질이 우선 나쁜 거는 좀 싫어요. 그래서 음질도 좋지만 너무 비싸지 않은? 그리고 블루투스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6년 전에 샀던 이 스피커는 핸드폰을 이렇게 꼭 꽂아놔야지만 작동이 되는 그런 스피커였어서 뭐 동시에 뭐 카톡을 한다거나 전화를 받거나 뭐 전화는 당연히 전화를 받으면 노래는 안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핸드폰을 빼는 순간 기계에서 멀티로 뭘 못하니까 그게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블루투스 스피커 써놨고 두 번째는 필름 카메라입니다. 필름 카메라를 왜 제가 얼마 전에 필름 카메라를 일회용으로 사는 거를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일회용 말고 이제는 아예 정말 제대로 된 자동 필름 카메라? 근데 지금 생각하는 게 이제 콘탁스 T2 아니면은 후지 중에 클라세 네 그거를 두 개를 고민 중인데 그 두 개 중에 어떤 걸 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필름 카메라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추천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름 카메라 적어놨고요. 세 번째는 바로 에어팟. 제가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에어팟을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는 약간 그 감성이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하기도 약간 민망하다. 저는 그 줄이 없는 그렇게 막 블루투스로 듣는 이어폰이 사실 뭔가 적응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비주얼이 조금 뭔가 콩나물 끼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아직 적응을 못한 단계긴 한데 우선 후기도 너무 좋고 제 주변 친구들도 에어팟은 진짜 꼭 돈 들여서 살만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여기 이렇게 에어팟을 써놨어요. 사실 스피커는 진짜 매일매일 너무 안타까워요. 매일매일 필요한 그런 기계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데스크탑으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음악을 계속 틀어두긴 하는데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뭔가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는 진짜 꼭 장만해야 되고 필름 카메라는 특히 이제 제가 여행을 가기 전에는 꼭 사야겠다 해서 8월이 오기 전에 무조건 사야 해서 7월에 사야 하는 제품으로 골라놨고 또 에어팟은 사실 막 엄청 지금 당장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며칠 전에 친구 저 완전 친한 친구가 이제 곧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한 친구랑 얘 선물을 뭘 사줄까 하다가 이 친구가 에어팟을 갖고 싶다고 하길래 막 뒤져보는데 저도 막 뽐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팟을 또 사야겠다 싶어서
에어팟? 에어팟이 정확하게 얼마지? 아, 20만원 가까이 하네요. 20만원. 스피커도 너무 저렴하진 않은? 그니까 제가 기계를 한번 쓰면은 그래도 오래 쓰는 편이거든요. 핸드폰 빼고. 핸드폰 제가 워낙 너무 막 다 떨어뜨려서 애가 남아나질 않아요. 8월에는 여행 때문에 돈이, 또 여행 때문에 돈은 돈대로 나갈 것 같고, 7월은 뭘 사느라고 약간 통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돈은 없어지겠지만 마음은 행복해지겠죠?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카메라 앞에서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은 몇 시야? 7시예요, 7시. 근데 저희 친언니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한 달 반 전? 근데 언니가 오늘 집에 형부가 늦게 온다고 해서 저는 언니 집으로 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완전 편하게 그냥 이렇게 반팔티에 보이프렌드 진 하나 입고 언니 집으로 갑니다. 지금 언니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언니 먹으라고 반찬 이렇게 콩나물, 시금치 우엉, 그리고 이 밑에는 소고기 미역국도 있거든요? 안 보이는데? 근데 아무튼 엄마가 이렇게 다 일일이 싸서 자주 보내주세요. 엄마 나도 싸줄 거야? 나 결혼하면? 아니 그니까 아니 왜? 와 싸주지 당연히 우리 딸 때문에 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언니한테 배달을 하러 갑니다. 네, 저 지금 언니 집 앞에 다 도착을 해서 호출을 해야 됩니다. 문이 열려. 지금 여기 엄마가 준 반찬을 들고 산타처럼 가볼게요. 아니 내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이거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미쳤지? 아 지금 녹화 중이야? 어 맞아. 저 언니 집에서 제일 부러운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누르면 두둔 두둔 우왕 내 발이다. 아 언니 이러다가 이렇게 잠든 적 많지? 솔직히 아니 없어? 그래? 없어. 이렇게 여기서 TV를 딱 보다가 이렇게 바로 잠들 수 있잖아. 아니야? 아니네요. 행복치킨 저희 먹으려고 아 여기서 파닭을 시켰어요. 그래서 언니랑 파닭 먹으면서 영화랑 맥주 마시려고요. 그 냄새 큰일 났다. 언니 이거 냄새 미쳤다. 나는 맥주 마시고 짠. 촉촉해. 잘 튀죠. 맛있지 맛있지. 아 여기밖에 없어? 지금 진짜 맛있다. 맛있지. 언니 우리 이제 뭐해? 언니 영화 봐? 야! 어? 영화 봐? 이거 추억의 아이스크림이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셀렉션 딸기맛. 이거랑 아까 먹다가 남은 맥주. 맥주랑 약간 아이스크림이랑 궁합이 이상하죠. 월요일이 사라졌다? 나는 영화를 보려고요. 언니 집에 오면 먹을 것도 많고 편해서 좋아요. 맛있어. 언니!
충전기 좀 갖고 와줘. 근데 여기 콘센트 꽂을 데 있나? 아이폰? 어. 나 귀찮아? 나 귀찮냐고. 방금 욕했어? 마음의 소리가 다 들렸는데? 둔둔둔 우. 자, 시작! 영화. 아, 진짜 바지가지 한다, 바지가지. 갈게. 안녕. 이건가? 응. 감감스. 지금 벌써 12시 반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씻고 자려고요. 그래서 피부를 얼른 지우고 씻고 돌아오겠습니다. 전 지금 렌즈를 안 껴서 사실 제 얼굴이 어떻게 나는지 1도 모르겠어요. 안녕, 내일 봐요. 뿅!